조선시대의 수문장은 공궐문 또는 도성문을 지키는 최고 책임자로서 왕실의 안녕은 물론 국가 안위를 수호해온 중요한 직책입니다.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르면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파수하는 군사들은 약 70여 명이다. 전고를 마친 교대 수문장은 각 문의 이상 유무와 교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이동하고, 근무를 마친 당직 수문장은 퇴장을 위해 광화문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After the military salute, the new guard commander moves toward Gwanghwamun to inspect the condition of each gate, while the now off-duty guard commander moves into Gwanghwamun for his departure. 이제 오늘의 수문장 교대 의식을 모두 마무리하는 큰 복을 치겠습니다. 再敲两下大锤子。
부왕께서 태조의 업을 계승하셨고 만세 천세의 법을 만들어 깊은 인애와 후한 은택이 백성의 마음에 흡족하였다. 허나 내가 덕이 적은 사람으로서 원대한 계획을 이어 지키게 되니 백성들의 기대에 적합하여 희망하기를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일을 종목불로 나열하노라. 모두 전하의 교지를 받으시오. 교지가 있다. 제사 국궁. 아, 제 노상지가. 공상은 의식의 근본이니 지금 흉내를 당하네 더욱 서둘러야 됩니다. 학교는 풍속과 교화의 근원이니 번연하고 우양을 가르치라. 수량은 백성에 가까운 관직이니 세밀히 살피고 또한 백성의 생활을 도와야 할 것이다. 나라의 꽃길을 열어 곡식을 빌려주고 처소를 잃게 하지 말 것이다. 육조는 조신을 여러 도에 보내어 이 조신을 바꾸어야라. 어머니 마음을 가여이다. 제의자 평신 모든 예를 맡았사옵나이다.